이곳은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갑산리입니다. 이곳에는 초계변씨 시조인 변정실 무덤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 앞쪽으로 초계변씨의 시조를 선양하기 위한 뭐 기적비, 중건비, 청절비 이런 다양한 석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왔을 때보다 훨씬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또 여러 석비가 새롭게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뭐 어느 종친이나 선조에 대한 현창 사업은 후손들의 몫이라고 할수 있는데 후손들이 선조를 위한 다양한 현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무덤이 바로 초계변씨의 시조인 변정실 무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까지 정비를 잘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독특한 유물인 범자가 새겨진 그런 부재가 출토가 되었고 현재 무덤의 석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제가 몰랐는데 최근에 다시 방문을 해서 초계변씨 시조비와 바로 앞에 오랫동안 살면서 현재 사당 영무제를 관리하고 있는 변종래 어르신을 만나서 관련된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27살에 낙향을 해서 올해 2023년도 88세인데 이곳에서 27살부터 88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조 무덤이 1971년경에 묘역에 대한 개장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그 개장 당시의 내용을 직접 보셨다고 합니다. 당시 봉분을 걷어내니까 바닥에 넓게 판석형 석재가 깔려 있었고요. 그 판석형 석재로 만든 넓은 석곽이 사각형으로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사각형으로 석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곽의 사방에 승려나 용, 새 등의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범자가 새겨진 부재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석관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범자가 새겨진 부재 중에서 파손된 부재만 밖으로 꺼내서 무덤을 정비하는데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대는 그대로 둔 상태로 매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분의 크기를 예전보다 조금 넓게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비는 조선 후기, 그러니까 1778년 4월에 건립된 비인데요. 아마 변정실 무역이 이 시기를 전후해서 보수 사업이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봉분 앞면에 새겨진 벽비인데요. 무덤의 주인공을 알수 있도록 해놨고, 이 비는 1973년도 묘역 정화 사업을 마치고 건립한 그런 비입니다. 당시 대규모로 묘역 정비 사업을 마치고 후손들에 의해서 다양한 성물도 새롭게 설치하고 정화 사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봉분의 크기가 상당히 크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석축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석축에 범자가 새겨진 부재들이 재활용되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문화유산인데 이렇게 석축에 활용되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어쨌든 석재의 표면에 원형으로 문양을 새긴 다음에 그 안에 실담채로 범자를 새겼는데요. 상당히 많은 범자를 세로로 새겼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범자 진원다란이가 어떤 범자 진원다란인지 확인을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범자 진원다란이를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4개의 석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와 같이 석죽으로 활용된 3개의 석재가 있고 하나의 석재는 바닥에 향로석 앞에 있습니다. 바로 이 석재인데요. 이 석재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요. 아마 아무래도 진원집의 앞쪽 부분에 보면 부적형 도안과 함께 독특한 문양들이 있는데 그걸 새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덤의 향 좌측에 새겨진 범자 진원다란이 부재죠. 동일한 방식으로 범자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부재는 또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무덤을
새롭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 범죄와 진원단의 앞부분은 신묘장구 대단원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불전동순 다련안을 새롭게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신묘장규 다련의 끝부분, 그러니까 알랴바르비데 사바할라스파야 이렇게 새기고 나서 다시 어떤 공간을 두지 않고 바로 이어서 불전동순 다련의 시작부분인데요. 나무바데나 누가 바라라 뭐 이런 불전다련의 시작부분을 새롭게 새긴 그런 부제들입니다. 이런 부제들을 석곽 안에, 그러니까 무덤 안에 넣은 걸로 봐서 시조의 어떤 극락왕생과 그 다음에 추모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반영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변정실 무덤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밝혀지거나 보고된 바에 의하면 무덤 외곽의 부재에 범자 진원단을 새긴 사례도 있지만 무덤 내부에 같이 석곽 표면에 아주 긴 범자 진원단을 새긴 사례는 많지가 않은데 아주 귀중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71년 묘역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당시 관계 전문가가 입회해서 범자진원단이 관련 자료를 확보를 했다면 더더욱 문화재로서의 어떤 위상과 이 무덤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당시는 몰랐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산들이 석축의 부재로 활용되고 나머지 부재들은 그냥 매몰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다시 보수가 진행된다면 반드시 관계 전문가가 입회해서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기대사항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아마 중요한 학술적인 자료들이 얻어질 수 있고 그러면 조계변씨 시조인 변정실 무덤의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더더욱 높게 평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